제가 띄우는 어프로치 어떻게 하면 쉽게 잘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어프로치 여러 종류가 있지만 띄우는 게 제일 고난이도예요. 어려워요. 왜냐면 실수하면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쵸? 만약에 내가 띄우고 싶은데 탑핑이라도 치면은 굉장히 많이 넘어가기 때문에 타수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띄우는 샷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잘 체크만 하시면 정말 멋있게 띄어가지고 탁탁 붙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꼭 따라해 보실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볼 위치입니다. 볼 위치를 드라이버처럼 왼쪽에 두세요. 왼쪽에 두고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픈 스탠스. 발, 무릎, 골반이 통째로 약간 왼쪽을 봅니다. 자, 왜? 미리 열어놔야 부드럽게 더돌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요. 헤드 페이스는 일자가 아니고요. 약간 오픈해 줄 거예요. 눕혀주세요. 그냥 편하게 이 헤드 페이스 밑부분을 다 바닥에 두게 해놓으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생큼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쳐요? 탑핑 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연것 같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잘 따라오세요. 전 약간 넓게 쓰는 편이에요. 띄우는 어프로치 할 때. 근데 조금 이렇게 좁게 쓰셔도 괜찮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어깨 넓이로 좀 쓰는 걸좀 선호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좀 어깨 넓이로 쓰다 보니까 전 이게 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 이건 준비 자세고, 그죠? 스윙에 대한 포인트. 뭐냐면 조금 평상시보다 빠르게 손목을 꺾어서 꺾인 손목을 유지하고 돌아서 이 헤드 페이스가 지금 되게 누워 있잖아요. 얘가 공 밑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을 돌리면 이 공을 헤드가 치잖아요. 그죠? 헤드가 공을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손은 처음에 잡아놓은 상태 그대로 이대로 공 밑으로 지나가는 게 포인트예요. 가장 중요해요. 손을 막 쓰지 않고 처음 상태 그대로 그냥 지나 보낸다. 이 밑으로. 그러니까 이 클럽을 그대로 지나 보내주시는 게 중요하고, 자, 아까 제가 손목을 조금 더 빨리 코킹해서 그 다음 얘를 그대로 지나 보낸다고 했어요. 그럼 몸이 좀 돌아야 지나 보내주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 또한 가지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죠? 아웃인으로 들기로 했어요. 안으로 들지 않고. 그거는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제 이건 응용편이니까 기본기가 다 섭렵이 되신 다음에 요거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왼발에다가 공을 놨고요. 많이 열었고요. 그 다음에 오픈 스탠스도 취했어요. 이 상태에서 빠르게 코킹 그대로 돕니다. 아, 약간 부족해. 뭐가 부족해? 뭔가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거잘 따라했다고 하시더라도 뭔가 탑핑이 나거나 뒤땅이 나거나 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핸드버스트입니다. 채를 어떻게 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채를 그냥 딱 두면은요. 샤프트 뒤쪽에 헤드가 달려 있고 샤프트 끝에 있는 이 손잡이 부분, 그립 부분은 헤드보다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죠? 이 격차를 우리가 옵셋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잡으면 원래는 살짝 핸드퍼스트 모양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오픈 스탠스를 해서 채를 많이 눕히고 띄우는 어프로치를 할 때에는 핸드퍼스트를 많이 하시면 약간 위험합니다. 정확하게 맞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내가 아무리 띄우는 샷을 하더라도 몸을 중심으로 클럽이 탕 하고 같이 회전이 여기까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핸드 퍼스트를 너무 심하게 한 상태에서는 무방비 상태로 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생크가 나거나 탑핑이 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얘를 많이 눕혀놓은 상태, 띄우는 어프로치 혹은 이거를 모래에서 하면 벙커샷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그립을 내 배꼽을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 공을 왼발에 두시고 오픈 스탠스 섰고 약간 가파르게 들어서 바로 돌아주시면 훨씬 편안하게 잘 뜨는 어프로치를 어렵지 않게 성공시킬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공 왼쪽에 두는 거 너무 중요해요. 얼만큼 왼쪽에 두셔야 돼요? 왼발 끝에,
왼발꿈치 안에 끝에까지 와주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손, 내 배꼽으로 그 다음 손만 가파르게 빨리 코킹해서 바로 돕니다. 편안하게, 그쵸? 자, 그러면 좀 더 높은 로브샷을 해볼까요? 여기까지 높게 뜨게끔 한번 샷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픈 스탠스도 좀 많이 해주시고 헤드 페이스도 오픈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양을 많이 해주신 다음에 크게 스윙을 하게 되면은요. 더 쭉 뜨는 샷이 나오겠죠. 근데 사실 그린 주변에서 이런 거 쓸 일이 없어요. 없어. 굳이 안 써도 돼. 근데 그래도 띄우는 어프로치는 할 일이 있죠. 띄우는 어프로치로 가면은 정말 정확하게 잘 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45도 열고 45도 왼쪽 봐서 이렇게 빵! 막 이런 어프로치 하실 필요 사실 없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얼마나 띄울 거고 얼마나 스핀을 많이 줄 거냐 이걸 결정하는 요소는요. 헤드 페이스를 얼마나 열고 하체를 얼마나 열었는지 그 양에 대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 테일러메이드 하이토 웨지 56도고요. 얘는 풀페이스 그루브예요. 그래서 그루브가 온 헤드페이스에 다 있어요. 왠지 스핀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죠? 네, 정말 스핀이 많이 먹어요. 자, 바운스 앵글은 10도입니다. 항상 우리가 기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한번 손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약간 고개를 삐딱하게 해보시면 오른손도 같이 약간 삐딱해지죠? 딱 이만큼만 열게요. 자, 삐딱, 얘도 이만큼, 그죠? 그 다음에 그냥 그립을 잡아줍니다. 짧게. 그 다음 공을 왼쪽에 두고 왼쪽 발을 오픈 스탠스를 한 뒤로 3cm까지만 빼가지고 약간 오픈 스탠스를 해주세요. 자, 이 정도면은 30m 어프로치를 했을 때 굉장히 부드럽게 떠서 스핀이 바로 먹어서 타닥하고 멈추는 부드러운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코킹해서 그대로 도세요. 부드러워. 그쵸? 자, 요렇게 띄우는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탑핑이 너무 나가지고 아, 나 이거 진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면서 돌지 않고 오른발에 남으면 정말 탑핑이 많이 나요. 나무 넘기는 엄청 높은 그런 로브샷 말고 정말 조금 그린 주변에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띄우는 어프로치를 하실 때에는요. 자, 헤드 페이스를 오픈하는데 얼만큼 고개 약간 까딱했을 때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열리는 만큼만 살짝 해주겠습니다. 굳이 각도로 따지자면은 한 20도? 네, 20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짧게 잡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왼발에다가 놓습니다. 왼발 뒤꿈치 안쪽 드라이버처럼 공의 포지션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발, 무릎, 골반이 세트로 왼발이 뒤로 한 3cm 정도 열려서 오픈 스탠스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띄우는 어프로치 어드레스가 완성이 됐는데 손이 너무 왼쪽에 가 있으면은 탑핑이나 정확한 컨택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그립 끝은 배꼽으로 가져와 주세요. 그 다음 바깥쪽으로 손목을 빨리 꺾어줘서 코킹 그대로 돌아줍니다. 그러면 이 밑바닥이 튕겨서 어프로치가 되기 때문에요. 약간 미스가 나도 사실 티가 안 나요. 그런 게 좋은 어프로치니까요. 꼭 한번 보고 띄우는 어프로치 따라해보시고 필드에서도 성공시켜보세요. 안녕!